고현정, 하루 만에 주식 10억 날렸다. 배우 고현정이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억 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.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9-36 피인제 16일 한국경제는 금융투자업계 말을 인용해 IOK 컴퍼니 소속 배우이자 3대 주주인 고현정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 10억 원을 잃었다고 보도했다.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9-55 피인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현정이 소속된 IOK 컴퍼니의 주식은 전날 대비 228원 19 32% 급락한 952원에 장을 마쳤다. 고현정이 현재 보유 중인 IOK 컴퍼니 지분율 402%를 적용했을 때 투자 금액이 51억 959만 4,700원 에서 41억 2,231만 7,080원으로 확 줄어든 셈이다.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9-21-19 피인제 한국경제는 IOK 컴퍼니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로 2대 주주로 참여 중인 잉고로드랩의 대비 성적이 생각보다 초라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5월 3일 169-21-45 피인제 한편 잉고로드랩과 IOK 컴퍼니는 지난해 8월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지분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